10억 이상을 꿈꾸는 그런 여자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비전을 주었던,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던 그런 생생생 선생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돈 벌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온 거 맞으신가요? 네. 돈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네. 얼마 벌고 싶으신가요? 100억. 아, 그래, 알았어. 100억. 야, 시크릿은 1억 게 아니고 100억이네요. 그죠? 이 100억이라고 하는 거는 참 감히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돈인데, 시크릿을 하다 보니까 좀 감이 되게 커진 것 같아요. 1억이 돈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런 느낌. 여기가 100단계의 집단인데요. 네, 처음 마케팅을 하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건데, 100억을 얘기하고 딱 보니까 되게 예쁜 강사가 강의를 써있고, 괜찮죠? 분위기가. 가장스럽지 않은. 안 예쁜 거 알아요. 예뻐진 거예요. 엄청 예뻐진 겁니다. 시크릿 써서. 엄청 시크릿 써서 진짜 사랑된 여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저는 35살에 두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주부입니다. 잘 살고 싶었고, 그냥 돈 좀 벌고 싶어서, 돈 좀 내 맘대로 쓰고 싶어서 그냥 만났던 게 시크릿이에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뭐를 따지고 재고 그래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돈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너 200만원 투자해서 1000만원 벌 일 있는데 한번 해볼래?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뭘 분석하거나 따질 줄도 몰랐고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찾아왔었던 기회가 지금은 정말 4년간 제가 몸담고 있는 평생의 직장이 됐고요. 이제 이곳에서 저는 퇴직할래야 퇴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좋아하냐면요, 퇴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오토쉽을 하고 있는 이 회사의 제품을 매달 10만원씩 쓰고 있는 그 순간까지는 절대로 이 회사에 누구도 저를 자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크릿이 좋습니다. 평생 일할 수 있어서. 요즘에 일자리가 없는 게 너무나 문제예요. 지금 현재 가장들이요, 6가구의 가장 중에 한가구의 가장은 실직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실직한 가장이 있어도 제가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네. 그런 대안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신랑과 10살 정도의 나이 차이가 납니다. 미쳤죠? 네. 제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22살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 32살의 남자가 결혼한 거죠. 네. 23살에 이제 아이 엄마가 됐고, 일찍 경제관념에 눈을 뜨다 보니까 제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걸 저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도구를 찾기 시작했고,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23살에 두 아이가 생겨났었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은 정말 게으르게 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정말 저를 멋진 여자로 만들어준 그 시크릿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생님, 지금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시나요? 아니요. 네, 만족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은요, 그렇게 돈이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돈이 있는데 조금 더 있다고 해서 걸리적거리진 않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있으니까 좀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시크릿을 찾았고요. 200만원짜리 삶을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1000만원짜리 삶을 살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을 나도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어요. 사장님들 모두가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쟤네가 말하고 있는 저 돈을 과연 내가 벌 수 있을까? 그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돈을 제 돈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저는 그냥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여기 적성을 맞추자.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원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면 나도 저 돈을 벌겠지? 그냥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릿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네, 내 맘대로 남편에게 구애받지 않고 저런 걸 다 하고 싶을 텐데, 그러려면 한 달에 800만원 버시고 월 500 저축하시면 된대요. 저 하실 수 있는 분은 여기 안 계셔도 됩니다. 나는 월 500만씩 호박과 저축하고 있다. 제가 자영업 매장 두 개를 했대요. 가장 많이 저축해본 게 한 달에 200만원이에요. 근데 그것도요, 2년을 넘기질 못해요. 2년 정도 200만원씩 내다 보니까 가게 부수기가 찾아왔고, 어쩔 수 없이 그 적금을 또 해약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수천만원의 돈을 손해를 봤고요. 꾸준히 단 한 번도 저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가 나지 않으면 다행인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냥 카드값을 메꾸는 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자, 연금이 사장님들의 대안이 될 것 같은가요? 연금 많이 듣고 계시죠? 저도 국민연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저 연금이 그냥 10만원, 2만원 됐던 사람이 지금 수십만원의 연금을 내는 사람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 연금이 절대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연금을 30년 붓고 받는 돈이 67만원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장님들이 60세 이후에 67만원 정도 받으시면 만족하는 삶을 사시나요? 절대 국민연금은요,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곳에 왔을 때 왜 시크릿이 좋았냐면요, 이런 것들을 말해줬어요. 나는 나의 삶의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곳에 오니까 제가 한 대 얻어가신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10년 뒤엔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자영업의 매장이 10년 뒤에 매출이 얼마일까? 내가 이 속에서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얼마의 저축을 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생각을요 제가 내 처음 마케팅을 만나면서 처음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지금 내가 시크릿으로 큰 돈을 벌지 않아도 그 나의 현실 점검 그것을 한 점 나누어도 대단한 기회를 얻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7세 이하의 어린이 중 65%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학생들은요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은 직업을 위해 매일 15시간씩 공부하고 노력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요 주산 배웠거든요. 저희가 사회 나와서 주산 같은 거 쓰나요? 전혀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컴퓨터 또는 핸드폰만 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얼마나 대단하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약 7월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했고요. 로봇이 모든 것을 대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정노동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감정노동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해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멤버십을 구축하는 사업이요. 멤버십이라는 얘기 되게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멤버십이 뭐야? 그냥 우리 매장에 오는 단골 고객 같은 그냥 그런 느낌? 그 정도로 이해했던 사람이에요. 전 휴대폰 매장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멤버십의 느낌의 단골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잘해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핸드폰을 사고 동생을 소개하고 딸내미를 데려오고 아들을 데려오고 그런 손님들을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멤버십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멤버십으로 대박난 기업이 있죠? 카카오톡입니다. 우리 사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게 카카오톡이에요. 예전에는요 저희 할머니가 거의 80세가 다 돼가세요. 핸드폰도 필요 없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카카오톡에서 동영상을 다운받아서 아이들의 제목을 보고 있는 지금 80세의 할머니들도 카카오톡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카카오톡이 성공하게 된 배경은요 이 어플을 무료로 공급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알게 했고요. 그 안에 수많은 서비스를 넣게 되면서 지금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업인 게 지금 현재 카카오톡입니다. 우리는 그런 멤버십을 만드는 거죠. 무언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또 다른 재화를 입히는 것, 그게 사업의 성공 비결입니다. 자 보세요. 카카오뱅크요. 은행까지 잡아먹었네요. 카카오톡이요. 은행까지 잡아먹게 되면서 8일 만에 80일도 아니고 8년도 아닙니다. 8일 만에 하나은행을 뛰어넘었어요. 그 숫자가요. 그냥 카카오톡에 있는 카카오뱅크라는 우리가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다운받을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대출 신청부터 시작해서 해외 송금까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게 카카오뱅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카카오뱅크가 모른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멤버십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더 이상 오프라인으로 전달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구나가 온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택시를 잡으려면 어떻게 했죠? 그냥 우리가 길거리에 서서 네, 손 들거나 그죠? 저 좀 태워주세요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죠? 어플하다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 있는 택시는 내 앞으로 데려오실 수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최고의 택시회사인 우버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택시회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버라는 회사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최고의 택시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미디어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은요 놀라운 사실은 자체 보유의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개발한 상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페이스북만 깔면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대만에 있는 사람도 태국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페이스북 안에서 언어는 다르지만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들을 우리가 캡처해서 번역기에 갖다 놓으면 다 번역을 해서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고 그들과 친구를 맺게 되고 대화할 수 있는 시대를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리바바입니다. 최고의 소매업체요. 소매업체 물건을 파는 업체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있지만 단 한 개도 자체에서 생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최고의 기업이 됐다라는 거죠. 미국의 아마존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고의 숙박업체예요. 저도 요즘에 해외를 가면서 이걸 아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에어비앤비라고 그냥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그 나라에 있는 어디든 내가 뭐 또는 숙박업체가 됐든 또는 뭐 그 뭐라 그러죠? 스테이 같은 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집을 하나 통째로 빌릴 수도 있고요. 나는 여기 한국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에어비앤비에서 전부 다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SNS를 통해서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알았어요. 내 매장에 오고 있는 손님들이 더 이상은 나의 설명을 듣고 물건을 사지 않는구나. 나의 설명을 통해서 제품을 체험할 수는 있겠지만 체험한 그 제품을 가지고 조금 더 싼 곳으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하면서 제 몸속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핸드폰 매장을 했었고요. 옷가게를 했었습니다. 제 옷가게에 오고 있는 그런 손님들은요. 아이들한테 옷을 다 입혀봅니다. 아동복 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입혀봐. 입혔다 못 갔다. 입혔다 못 갔다 계속합니다. 그리고 구매는 어디 가서 하죠? 온라인 가서 합니다. 제가 그걸 보게 되면서 더 이상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똑같은 물건인데 당연히 싼 데서 사야지. 저는 그건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냥 의리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입어봤으니까 사실은 그런 시대는요 지났다라는 거죠. 바코드 하나만 찍으면요 물건의 모형이나 물건의 모델 번호만 알면 똑같은 물건 어디서든 다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SNS 변화에 민감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멤버십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장은요 계속해서 떠오르는 시장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더 발빠르게 지금 현재 이 온라인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세컨스를 통해서 그 멤버십을 연결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물건을 생산하지도 개발하지도 연구하지도 배송하지도 제가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시크릿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저희에게 그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시크릿에 있는 제품들을 여기서 소비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겠느냐라고 전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들고 다니는 물건 하나 사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사이트를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요. 이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발적으로 구매하고 계시는 분들의 모든 볼륨을 제가 광고비에 커미션으로 가져가고 있는 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요 그걸 다 이해했죠. 제가 요번 주에는요 일본에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어요. 요즘에 일본에 굉장히 멤버십이 많이 생겨서 일본에 자주 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일본에서 45개의 사인이 들어왔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건 이런 것들이야말로 인쇄소득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일본에 가서 누군가에게 시크릿을 알렸는데 그 사람이 제품이 좋고 써보니까 일본에 있는 누군가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여기 있는 나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그 사람으로 인한 모든 매출이 나에게 다 공유되는 시스템이요.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살아남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귀 닫고 눈 가리고 있을 시대가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사장님들이 인지하시고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 됩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되시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사장님이 부자 되고 싶다면서요. 돈 벌고 싶다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의 손가락질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그냥 싫으신 거잖아요. 설명해보면 설명해달라고 하면 밖에 나가서 다단계가 뭐가 나쁜데?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싫대요. 저희 엄마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호적에서 팔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이제 하다못해 그런 짓을 하냐.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최고 자랑스러운 딸입니다. 제 강의 조회수를 1등 올리는 게 저희 엄마예요. 제가 이번에 저희 엄마한테 명품 가방을 사드렸거든요. 저희 엄마가 굳이 필요 없대요. 네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돈을 가지고 엄마가 그걸 줄 수 없대요. 그런데 사진을 제가 쫙 보내니까요. 이거 사달라고 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장님. 돈이라고 하는 건요. 많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딸이고 싶었고요. 더 이상 저희 엄마한테 용돈을 주면서 남편한테 물어보는 그런 딸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랑이 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도 힘들었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 일을 대신하고 싶었고요. 그런 돈을 내가 벌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정보가 빨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요 그냥 이해한 것뿐입니다. 그냥 따라가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이것은 인쇄소득과 권리소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전문가가 말하니까. 통계 지표를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포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우리가 많은 것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자영업할때 수억 대의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내가 벌고 있는 돈이 한 달에 500에서 600만 원 정도예요. 1억에서 1억 5천, 많게는 2억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면서 그 손익분기점이 언제 넘을지도 모르는데 돈을 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시크릿은 제가 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달에 제가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적게 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한 돈이 적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쌓여야지만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반드시 90의 시간을 쓰면요. 10의 보상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더 시간이 가요. 80의 시간을 쓰고 20이 돌아옵니다. 70의 시간을 쓰고 30이 돌아옵니다. 5대5가 되는 순간이 있고요. 이 분기점을 넘기게 되면 내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페이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냥 이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시크릿 안에 있었던 것 뿐입니다. 사장님들은 이 시간을 반드시 견디셔야 되는 거고요. 1,000만 원을 번다? 1,000만 원이라는 건 절대 그냥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사장님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이해하시던 분들 꽤만 돌아가는 돈이 저는 연봉 1억이라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성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는 다르게 성장할 겁니다. 사장님들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보시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대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이 안 좋다, 야, 그런 거 왜 하냐, 손가락질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집집마다 아메 땡상, 뉴스 땡상, 그런 회사의 제품 다른 데도 안 가지고 있다, 나는. 구경도 못해 봤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그 유통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요. 사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그쪽으로 소비를 옮기고 있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식이 안 좋은 게 뭐가 중요한가요? 유통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장사꾼이었기 때문에 그것밖에 볼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 사람들은 반드시 온라인 소비를 하게 될 거야. 그 온라인과 가장 돈을 벌 수 있는 흡사한 구조를 가진 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내가 지금 당장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네트워크이지만 내가 이곳을 통해서 돈을 벌지 않으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배워야 해. 내가 요가 세트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배우게 되면 다음에 네트워크를 만났을 때 더 잘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던 게 저한테는 시크릿이에요, 사장님. 그런데 그 시크릿이 우연치 않게도 너무나 큰 기회였기 때문에 정말 네트워크를 처음 제대로 시작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 엄청난 기회가 아주 쉽게 왔다라는 거죠. 그게 시크릿의 비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흐를 거예요. 사장님들의 젊음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장님들의 경제력도 절대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사장님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쌓아왔던 그 많은 것들이 사장님들에게 경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도구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저는요, 10년을 했는데 연금서 소득 500만 원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었던 그 수많은 일들이요, 연금서 소득이 되던가요? 제가 10년을 했던 매장의 세금세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접었거든요. 단일 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냥 1년, 2년, 6개월 또는 3개월 하고서 큰 돈을 벌기를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분명히 시간이 흐르게 되면 멤버십을 쌓이게 돼 있고요. 꾸준히 제대로 사업을 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같은 시간에 주어지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에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검증하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피라미드 또는 다단계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기존의 유통 단계를 줄이고 관리비, 광고비, 세물비나 이런 재비용들을 줄여서 그냥 제품을 싸게 쓰는 것, 그게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이에요. 뭐가 문제인 거죠? 저는 이 구조에 하나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구조의 장사를 제가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을 거쳐가면서 광고비를 가져간다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그냥 소비자들이, 이곳에는 소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소비자들이 광고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매장을 내진 않았지만 소비자가 되는 것만으로 광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들이 얘네들과 똑같은 광고비를 가져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요. 오히려 내가 매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광고비를 받을 수 있겠네? 그냥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전부입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광고비를 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겁니다. 왜? SNS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가 가장 발전한 지금 한국이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장님들 싫든 좋든 간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이 안에서 제품을 소비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프로테인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장님들이 싫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시크릿을 해야 되는 이유요. 저는 이것 때문입니다. 40개국의 사업망을 갖춘 이미 리테일 매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시크릿이기 때문에 그냥 선택했어요. 제품이 뭐가 좋아? 발라봐야지 샘플 없어?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사장님. 백화점 가가지고 우리가 샘플 달라고 하나요? 샤넬 우리가 뭐 발라보면 대단히 좋은 거 솔직히 말하면 아나요? 샤넬이니까 바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백화점에 그냥 40개국에 900개의 매장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런 게 온라인 사업의 기회가 왔어? 근데 이게 한국이 처음이야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품 성분의 분석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어차피 들어도 모르니까. 사장님 아시나요? 백화점 가셨을 때 성분 물어보고 사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꼭 내 친구가 내적 마케팅을 한다, 제품 좋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이거 성분도 뭔데 꼭 그때 가면 나으시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장님. 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시크릿은요, 이 의심을 없앨 수 있는 아주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시크릿을 선택한 이유는요, 회사가 최고여서 제품이 진짜 좋아서 그런 거 다 뻥이에요. 처음에 그런 거 몰랐어요. 쉬워 보여서요. 진짜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도 분석하지 않았어요. 전 그날 사인했어요. 그날 사인했고 그날 4시간 만에 등록시킨 게 크라운 조한진 사장이에요. 조한진 사장님은 뭐 분석했을까요? 몰랐어요. 다 몰랐습니다. 불쌍해서 사줬대요. 잘못돼서 오버피너도 됐습니다. 잘못됐나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장님. 그냥 하셔야 돼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했던 사람들이 백화점에 불쌍해? 할인하네? 그냥 사야지?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요.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사 백화점에 있는 걸 왜 내가 의심하죠? 분석한다고 아시나요? 사장님들이 롤의 땡 사업과 똑똑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전 세계 최고의 기업에서 시크릿을 제조하고 있죠.
그렇죠? 네. 유대인의 형제로부터 만들어진 기업이 시크릿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역사를 볼게요. 2005년도에 애리조나 피닉스의 본사가 설립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른 거는 그냥 읽으시면서 아시면 됩니다. 매장에 입점이 되어 있었다는 건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은 또 얘기하지 합성이라고 진짜 매장에 있는데 별게 다 궁금하시죠? 가보세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전 세계 40개국에 지금 현재 시크릿이 예전에 판매했었다 아니고요. 지금 현재 ING 판매 중이라고요.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아주 고가에 팔리고 있는 그 제품들이 우리는 그냥 싸게 쓰는 온라인 회원들 뿐인 겁니다. 그냥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남들보다 그냥 빨리 드는 것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시크릿은 대형 백화점에서 1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바디버터가 면세점이니까 할인되겠죠. 6만원이겠네요. 그냥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저 같은 에이전트가 되시면 동일한 제품을 3만 900원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를 줄 사람들은 사업가가 되는 거고요. 정보를 줄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소비자로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끊임없이 그냥 정보를 들으시고 아 정말 이 정보가 타당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 사업가로 전환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기회를 광고할 수 있는 이 기회를요 수천만 원을 투자한 사람들 주는 게 아니라 제품을 쓸 수 있는 누구든 에이전트를 등록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게 팩트입니다. 사장님 우리는 그게 기회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만약에 시크릿이라는 회사가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다이렉트라고 하는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중에 시크릿의 판권까지 있거나 백화점에 매장 운영할 수 있는 사장님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장님 돈도 없고요. 우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시크릿이라는 브랜드가 우리한테 이걸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스킨케어를 해본 적도 없지만 이 회사가 다이렉트라는 걸로 왔기 때문에 내가 이 브랜드를 이 제품을 광고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구나 대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른 회사랑 비교 불가라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사회예요. 사회. 시크릿을 처음에 들었을 때요. 저는 부자도 아니었었고요. 되게 평범하고 대단하게 좋은 제품을 써본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시크릿을 딱 봤는데요. 백화점 제품인데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래요. 그래서 그냥 사고 싶었어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메이드 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걸 전 써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쓰고 있는 모든 화장품 메이드 인 차이나였기 때문에 그냥 궁금했어요. 사장님도 그렇지 않나요? 잘 쓰면 가끔 여행가서 하나 사는 건 USA고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차이나고 그렇지 않으면 메이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품을 구경해본 적이 없다고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인데 무슨 소금으로 화장품을 만드냐? 할머니 화장품 아니야? 그랬지만 궁금했다고 사장님 그냥 소금은요 우리 할머니가 이빨 닦을 때 쓰는 건줄 알았다고 제가 그만큼 무식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사회라고 하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바다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비싸라고 생각하면 그냥 써봤다는 거죠. 근데 그 제품을 사고 나니까 이 제품이 내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걸 제가 알게 됐다는 거죠. 사장님들이 만약에 지금 집에서 바르고 있는 그 바디버터가요 12만원 주고 샀다면 그렇게 발을 쭉쭉 참으면서 이렇게 가서 다니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3만원에 구매했고 에이전트가로 구매를 했을 테니까 그렇게 그냥 하찮게 부리시는 거잖아요. 그 제품을요 누군가는 아토피나 또는 피부에 염증을 치유하기 위해 12만원 주고 산다고요. 사장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제품을 너는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밖에 없다고요. 사장님 그게 그냥 이 사업의 전부입니다. 자,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이 시크릿 사회의 제품에는 12가지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대요. 12가지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데 12가지의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런 결핍들이 나타날 수 있대요. 그래서 나는 이런 몸에 결핍이 없다라고 하는 건 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대인들 누구나 스트레스 다 가지고 있고요. 요즘에 40대가 좀 넘어가게 되면 심혈관 질환 또는 뭐 뇌질환 그리고 알레르기 하나씩은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미네랄이라는 것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뭐 돌연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TV에 끊임없이 감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특징은 어떤 영양제를 먹거나 주사를 맞음으로 인해서 미네랄을 흡수시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병원 가는 것도 일단 싫고요. 영양제를 많이 먹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침에 머리 감으셨죠? 양치하셨죠? 세럼 바르셨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네랄을 충족시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크릿 제품의 특징은 단순히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제품을 체인지해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생로병사에서 나왔네요. 공영방송이죠. 조혜진이 말하는 게 아니라 KBS에서 말한다고요.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치유가 치유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사회에 오는 것이 내 피부병의 치료에 유일한 방법이었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4주간 치료를 했더니 건선의 실각선 지수가 감소했고 건선 환자의 48%가 완치되었을 때 41%는 뚜렷한 호전을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KBS에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만큼의 효율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요. 환자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지만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좋은 제품일까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토피 협회에 등록된 환자 수만 17.9%라고 합니다.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아토피 환자들까지, 건전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 지금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의 염증이나 또는 이런 건선으로 고민하지 않는 나라는 단 하나의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치유하고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시크릿이라고 하는 제품이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도 또는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이슈로 떠올랐던 제품이 됐다라는 거죠. 자, 파라벤이라고 하는 방부제가 없네요. 화장품에 방부제 다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사장님들이 지금까지 아주 많은 방부제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방부제 미인이신 거예요. 다 방부제가 지금 보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방부제가 지금은 보존이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방부제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치게 되고요. 사장님들의 노화를 촉진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방부제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자분들은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품을 씁니다. 밥은 안 먹어도 화장은 해야 돼요. 화장 안 하면 여기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오늘 밥은 안 먹었지만 화장을 했어요. 왜? 사장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깜짝 놀라실까봐. 네,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그만큼 여자들에게 있어서 화장은 너무 중요한데 그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 있는 이 파라벤, 방부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거죠. 자, 볼게요. 남자들은요, 정자수가 감소될 수 있대요. 네, 좋으신가요? 여기 좋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나의 아이의 정자수가 감소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남자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성화가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예요. 남자들이 여성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저는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것 같아요. 남성스럽죠? 괜찮게. 네. 그리고 여자아이들의 성조숙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ADHD 이런 것들이 화장품을 무심결에 쓰는 샴푸, 린스, 바디 그런 화장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유방암 세포의 99%가 파라벤이 검출이 됐다는 걸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금지 품목으로 정한 것이 파라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암예방협회 의장이 얘기했어요. 발암의 주요 원인이요. 75%가 화장품과 욕실 용품이래요. 우리가 흡연 되게, 우리나라 지금 금연 되게 많이 하고 있죠. 화장실에서도 담을 필 수 없고. 그런 것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흡연 같은 것들 발암 확률이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쓰고 있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또는 샴푸, 린스, 바디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 있는 파라벤과 개발활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파라벤과 안 좋은 물질들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사업은 둘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모든 사업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다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분명히 여기서 나오라는 테러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걸 떠나서 제품을 갖고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암보험을 드는 것보다 암에 걸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품 체인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세금 제품이 너무 비싸요. 뭐 샴푸 한 30만원이요? 그럼 못 씁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아주 고가의 편의비는 그 제품을 우리는 60%, 50% 할인된 가격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제품은 꼭 체인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저희 제품입니다. 저는 오히려 세크릿을 쓰고 나서 굉장히 소비가 줄어든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토너를 끝까지 써본 역사가 없어요. 여자분들 대다수가 그러시죠? 네, 끝까지 안 쓸 겁니다. 신제품 나오면 그것도 사야 되고 남편들은 와이프가 굉장히 알뜰한 줄 알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저희 신랑한테 맨날 애들 책 산다고 뻥치고 그 한 칸이 보통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그 한 칸이 저희 신랑 한 10만원 정도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애들 책 사재기를 많이 해가지고 귀신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거예요. 다 속고 사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자, 저도 이 화장품의 토너나 이런 것들을요, 한 번도 끝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토너가 됐든 크림이 됐든 에센스가 됐든 뭐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호기심에 또 사고 싶어서 마치 다 쓴 것처럼 조금 더 아니 정도면 많이 써서 버리고 또 샀다고. 그래서 굉장히 가소비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히려 세크릿을 쓰고 나서는 이것만 쓰니까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도 관심도 없고 화장품 매장에 가지도 않으니까 생일도 없고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안 쓰니까 당연히 끝까지 쓰게 되고 오히려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다른 것들이 한눈에 팔지 않는 것이 소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장님들이 이거 전제품을 어떻게 바꿔라는 생각을 하지만 1년간 딱 지나게 되면요, 그때부터 소비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브랜드 매니아가 되는 것이 소비도 현명하게 바꿔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스트 너무 좋죠? 이 미스트는요, 이름표 붙여야 돼. 어디 꺼내놓기만 하고 없어져요. 그죠? 다 자기 거래. 그러니까 테이프에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여자분들이 아주 패시적으로 남자분들도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미스트고요. 요즘에 저희 집 남자들이 굉장히 빠져있는 퓨어 소주입니다. 써보시고 계시죠?
네, 많이들 쓰고 계시죠. 여름에 굉장히 프레쉬한 향기와 오일 솔트와 바디워시 중간 정도의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저희 아들도 저 솔트 때문에 하루에 세 번씩 샤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싫지도 않던 저희 아들이 네, 이 향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정말 써보시면 알 것 같은 그 느낌을요. 요즘에는 저희 집에 베스트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휴대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라고 하는 품목으로 저희가 유통망, 저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네트워크망을 이 스킨케어를 통해서 짠 사람인데요. 지금은 제 네트워크망 안에 계시는 분들이 세탁을 할 때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에도, 영양제를 먹을 때에도 계속해서 시크릿의 브랜드가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마다 그분들의 소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신제품이 나온다는 사실은요, 그것만으로도 매출이 오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에이전트의 회원 숫자를 보유하고 그대로 유지만 해도요,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영양제 시장은요, 지금 현재 내가 벌고 있는 돈의 2배, 3배 이상의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연봉 10억을 바라보고 있는데, 영양제가 완벽하게 출시되고 나면 멤버십이 더 늘지 않아도 연봉 2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네트워크 안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요, 그것만으로 사장들이 아주 큰 자산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네트워크망을 만드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시크릿의 네트워크망은 어떻게 만들죠? 한국이 아시아 첫 번째로 깃발을 꽂았고요. 그 깃발을 꽂아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망을 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설레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고요. 한국이 꼭대기라고 했고요. 만약에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밑으로 다 깔리면 우리는 대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어요. 사기 같았어요. 우리 동네 두 명도 없잖아. 사장님 솔직히 말하면 두 명만 데려오라고 하는데 우리 동네에 다단계를 말하는 두 명이 없잖아요. 그게 무슨 전세계가 들어와요. 저는 그랬다고 믿지 않았다고요. 저게 진짜 될까? 진짜 나 우리 동네에 두 명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이게 전세계 되게 슬픈데 믿고 싶었다는 거죠. 되면 좋겠다. 진짜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겨? 막 상상하죠. 정말 비행기를 타고 비즈니스를 하고 정말 일본에 나의 회원이 생기고 미국에 멕시코에 나의 회원이 생겨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상상을 저도 4년 동안 수없이 했다고요. 매일 꿈꿨다고요. 근데 매일매일 그렇게 꿈꾸다 보니까요. 지금은 제가 한 달에 3주를 일본에 가 있고요. 한 달을 한국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사장님. 진짜 시크릿은요.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에 같이 진짜 사업을 시작할 때요. 저는 아주 빠르게 돈을 벌어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고 영업을 했었거나 뭐 사회적으로 조금 더 인지도가 있었던 그런 분들은 더 빠르게 돈을 벌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처럼 능력이 없었지만 너무 평범했지만 네트워크 경험자도 아니었지만 가방끈도 짧지만 결혼도 일찍 했지만 인맥도 없지만 이런 사람도 이 안에서 4년 반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연봉 5억이 되더라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글로벌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도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글로벌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죠. 지금은 저는 거의 이제 AB, 작은 라인, 큰 라인이 있죠. 작은 라인의 90% 이상의 매출은 지금 현재 다 글로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게 사장님들의 시크릿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가 지지 않는 사업이 됐고요. 24시간 동안 소득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사장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사장님. 이걸 느끼지 못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일본은 어떻죠? 우리가 눈 뜰 때 눈 떠요. 네, 그 눈 감을 때 같이 감거든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으면 소득이 끊겼어요. 일본만 있을 때까지는. 그런데 요즘에는 호주와 미국과 이런 곳이 생기게 되면서 제가 지난달 미국에 정민진 사장님하고 가 있을 때 우리 둘은 일정을 마치고 자려고 하면 한국에 계시는 저희 파트너분들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서 샴푸를 하고 양치를 하고 미팅을 가서 사인을 받으세요. 우리는 잠들죠. 그리고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요. 그냥 실시간 커미션이 그 잠자면 몇 시간 동안에 100만 원, 200만 원의 주급이 올라가 있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워서요. 진짜 꿈꾸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이게 24시간 동안 마르지 않는 소득인 거구나. 분명히 내가 잠들 때 몇백만 원의 돈이었는데 거기에 몇백만 원이 더 보태지는 이 일이에요, 사장님. 정말 이 평범한 사람이요. 200만 원을 투자해서 24시간 동안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일은요. 시크릿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사장들이 이게 내 돈이다,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셔야지만 그게 내 현실이 된다고요, 사장님. 그걸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 인맥이 많은 특별한 사람이 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아이를 키우고 있던 너무나 평범한 주부가 해냈다면 사장님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공의 비결은요. 꾸준히 했다라는 거예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 하루도 시크릿은 이탈하지 않았고요.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이 안에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사장님들이 그걸 게을리하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크릿의 선점입니다, 사장님. 많은 회사의 선점들이 왜 어려운지 아세요? 선점을 하고 나서 추종 사업자, 제품 소비자가 만들어지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새로운 회사들이 너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나서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전 시크릿밖에 몰랐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새로운 회사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없어지는 회사도 너무 많이 갔어요. 시크릿과 경쟁을 하겠다고 수많은 회사들이 도전장을 내밀거든요. 그런데 또 한 1년, 2년만 지나게 되면 물거품처럼 사라져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선전이라는 걸 해도 추종 사업자가 생기고 제품을 정말 진성으로 쓰는 이 제품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 시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시크릿의 선전은요. 저한테 이런 기회였어요. 이미 확보되어져 있는 40개 국가의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쓰고 있었고요. 그 매출이 무려 1조 원이었었고요. 그것은 차미셀이 18년 동안 판매한 매출이 1조라고 합니다. 차미셀보다도 더 많이 팔렸던 시크릿의 브랜드를요. 40개 국가에서 이미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제품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가장 싸게 제품을 팔아봐. 그 기회를 너한테 전 세계 꼭대기에서 줄게. 네가 할 수 있는 힘껏 해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시크릿 선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장님. 다른 국가가 다 열릴 거거든요. 수많은 회사들도 다른 국가 다 진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가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시크릿이에요. 왜? 서버는 사람이 존재하니까. 이미 14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미 리테일샵에서 이들은 시크릿한 제품을 받기 때문에 눈으로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듣는 걸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주는 것만을 믿을 뿐이에요. 이것을 아주 쉽게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시크릿의 가장 큰 비전이었다는 거죠. 저는 설명, 지금도 제품 설명 잘 못합니다. 뭐 PHR에서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거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아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사장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그런 객관적인 팩트만 얘기해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품 써보면 좋은 거 다 알아요, 사장님. 제품 써보면 좋은 거 다 압니다. 사장님들이 꼭 정말 스폰서가 와야 제품을 쓴다는 생각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품 내가 쓰는 겁니다. 내가 체험해보시면 돼요. 사장님 박스 뜯으면요, 샴푸 사장님 머리 깎는 건지 모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 한글로 다 써있거든요. 스폰서가 뭐 안 알려줘서 제품 못 썼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진짜 하지 마세요, 사장님.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와우파티 저희가 만들었고요. 강의해주시는 분들도 없었어요. 오히려 강의를 해주시는 분들조차도 클렌징 밀크가 로션으로 알고 썼다고 다 그렇게 생각 들었고요. 그러면 다 로션으로 가서 받았어요. 그냥. 근데 그래도 다 다이어트 됐다니까요. 그런 한 개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사장님. 아, 써보니까 이게 밀크네 누군가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션이 아니더라고요. 그거 100개 오더라고요. 730억 정도로 하던 작은 회사였고요. 정의자 스폰서님이 최고 직급이 된 건 734억까지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하는데 가장 큰
기여하신 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들이 회사에 기여를 하시게 되면 사장님들의 소득은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2017년도 고소득자 현황입니다. 정말 네트워크 하에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 맞아? 이런 의문이 드시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게 맞아? 그런데 저는 시크릿트랙션의 멜라루 땡이라고 하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잠시 소비자 마케팅을 좀 하면서 돈을 벌어봤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내가 쓰고 누군가한테 광고하니까 돈을 주네? 그래서 그런 의식은 없었어요. 노력을 하면 하는 만큼 반드시 돈을 줍니다. 그런데 큰 돈을 버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제가 가장 큰 돈을 번 사람은 본 건 한 달에 2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시크릿은요, 죽음으로 5천만 원을 번대요.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게 진짜 되는 일이야?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 죽음이 1억 5천 9백이 되더라고, 사장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사장님. 그 돈을 내가 받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시크릿은 그런 회사입니다. 가장 많은 고소득자를 만들어냈고요. 1억부터 10억까지 번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적으로 230명, 그리고 누적으로 25억을 받아낸 사람들이 지금 4명이고요. 50억이 4명입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기간이 짧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게 되면 누적소득 20억, 30억, 뭐 100억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30년 만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4년이라는 시간 만에 이 소득을 만들어냈다. 이 소득자가 단 한 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소득자로 올라오고 있다는 게 이게 시크릿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이걸 보셔야 돼요. 비전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현실화시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시크릿은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최고의 회사라고 칭송받고 있는 거고요. 자, 100억 버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1억 버는 사람 1,000명을 만들어냈다. 네, 이것이 시크릿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100억을 버는 사람 한 명을 만들어내는 플랜이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성공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인맥이 많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 시크릿의 마케팅을 보면요. 쉽고 강력해요. 그리고 빠릅니다. 리스크가 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고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시크릿의 보상 플랜이 이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했고요. 가장 쉬웠어요. 제가 시크릿을 그냥 지금까지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복잡한 설명 원래 잘 하지도 못해 이해도 못해요. 이 와우팩을 쓰는 거예요. 이걸 나만 잘 쓰면 성공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 와우팩이 208만 9천 원이래요. 사람들은 2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못해요. 사장님. 저는 200만 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선택을 못했지만 그 돈을 투자해서 200을 벌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200이 없는 내 인생이 찌질해서 그 200 나도 벌어보자. 그 마음을 시작한 게 시크릿이었어요. 저는 시크릿이 200짜리 사업이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왜요? 9,900원짜리 아동복장 사다 죽어낼 뻔했거든요, 제가. 9,900원짜리 팔았어요, 사장님. 제가 하루에 30만원 벌려면 100명한테 옷을 팔아야 돼요. 근데 저는 내가 돈은 없지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가가 있는 거, 퀄리티 있는 거, 돈이 있는 사람들의 상대로 난 비즈니스를 하겠다. 제가 9,900원짜리 아동복 매장하면서 제가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겁니다. 만약에 2만원을 가지고 애터땡이라는 회사처럼 정말 좋은 생활 필수품을 판매하는 제품 정말 좋습니다. 싸고 좋은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와 시크릿이 비교되지 않는 건 2만원을 투자해서 정말 국민 슈퍼를 할래? 200만원을 투자해서 백화점을 운영할래? 난 백화점 운영할 거거든. 제가 그냥 시크릿과 그 회사의 다른 점들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예요. 내가 어떤 제품을 쓰고 싶고 내가 2만원 쓰는 회원들을 100명, 200명 만들 거냐 200만원 쓰는 회원을 2명, 3명 만들 거냐 그 차이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크릿이 패키지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 겁니다. 쉽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훨씬 더요. 생각을 바꾸면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크릿 교사님 10만원씩 쓰면서 사업할 수 있어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무료 현금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10만원을 쓰고요. 10만원 쓰는 사람들은 브론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 패키지를 통해서 브론즈를 가게 되면 2명, 2명, 4명이면 브론즈라는 직급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10만원을 쓰고 10만원짜리 마케팅을 하면요. 50명, 50명 리코팅 하시면 돼요. 그럼 브론즈 됩니다. 사장님. 그거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누구나 어떤 사업이 더 쉬울까요? 생각해보면요. 100명을 추천하는 것보다 4명을 추천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사장님. 그랬기 때문에 시크릿이 사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큰 돈을 벌어내는 거예요.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들이 아, 이 전제품을 내가 1년치를 쓰겠다. 내가 빨리 바꿔내겠다. 그 결정을 먼저 하시는 것이 사업을 쉽게 만드는 거고요. 그것의 마케팅의 방법이 선점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바이널 마케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두 줄밖에 가능하지 않은 마케팅이었어요. 아, 나보다 능력이 더 있는 사람이 어쩌면 내 라인 안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저는 생각하게 했어요. 이 마케팅은요, 내가 이렇게 사람을 추천할 수도 없었지만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바이널 마케팅의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나로부터 시작한 모든 사업이요, 100대, 만대, 1000대, 무한대까지 공유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잠시 썼던 멜라루땡이라고 하는 소비자 마케팅은요, 제가 왜 한계를 느꼈는지 아세요? 7대까지밖에 나의 수익을 공유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저같이 내처럼 해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꼭 8대에서 나와요. 그게 가장 별받는 일이에요. 가장 내가 해보겠다는데, 내처럼 해보겠다는데, 7대까지 보상을 준다는데 꼭 8번째에서 나와요. 그런 사람 미치겠는 거죠. 제가 거기에서 한계를 봤다는 거죠. 아, 이런 거구나. 하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기는 나오는데, 8대까지밖에 8대는 나의 슬러치단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제품을 쓰고 있는 6대, 5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한 사람도 탈퇴 안 할래? 이런 거 관계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그런 문제점을 봤다고요. 시크릿은요, 그럴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좋은 사람 가지고 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제발. 미운 사람 하지 말라고. 사람 인맥 많고요. 뭐 영업 되게 잘하는 사람 되게 잘할 것 같죠. 그런 사람들 바빠서 여기 안 와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하는지 아직 그냥 생각 없는 사람. 그냥 200만 원에 그냥 생각없이 카드 주는 사람. 아유, 근데 뭔지 모르는데 그냥 일단 사봐. 이런 사람 있지 않나? 내가 보니까 일단 왜 상점부터 하거든. 뭘 생각하고 상점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리부터 찾으면 한다고 해. 그런데 이 밑에 조회신같이 내가 나온 거야. 미친 듯이 사업을 해.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을 보면서 얘도 배워지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쪽 내게 천천히 연연제로 없는 소비자만 구축해도 다양한 거 간다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지거나 묻는 사람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냥 내가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내가 다답게 하는데 그냥 다답게 그냥 불법일 수도 있어 그냥 해줘 이런 사람, 그냥 그렇게 해서 말 들 수 있는 사람이요, 이게 그 자리에 와야 된다고 저는 그런 사람으로 가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저는 이 바이럴 보상이라는 걸 제가 이해했다면 조한주 사장 지금 크라운이죠. 제가 조한주 사장 이해, 어리가 좋았다면 누굴 가르치겠어요? 우리 엄마요. 우리 엄마가 저 밑에 있어요, 사장님. 몰랐기 때문에. 지금 가장 불안스러워요. 그러면 그 매칭이요, 저희 엄마한테 20% 저한테 10%가 오겠네요. 계산적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만큼 모를 정도로 순수했다고 생각. 그런 사람들이 그냥 믿고, 갈 데가 없어서 그냥 여기 남아 있었어요. 오라는 데도 없었고, 그냥 있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된 거예요, 사장님. 이 바이너링이 재밌는 건요, 누구도 제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저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요, 제 10번째 안에 20번째 안에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없어졌고요. 이 사람들 뭐 진짜 되겠어? 이렇게 해서 오토쉽에 끊거나 사라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한테 롤업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저희 다이아몬드고 저희 블루다이아몬드고 지금까지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티면 성공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버티나 안 버티나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나 잘 버티시면 되세요. 나만 안 버티시면 사업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나쁜 스폰서는요, 성공시키지 못하는 스폰서가 아니라 성공하자고 말해놓고 내가 다른 회사가 그런 게 최고 나쁜 스폰서였어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안 하시면 되고요. 얘기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 우리 그것을 지키시기로 하면 됩니다. 왜? 시크릿의 모든 자격은요, 나 AB 이걸로 끝나거든요. 이거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장님. 두 명이 걱정돼서 사인하지 못한다? 제가 사인했다고 해보니까요, 저 두 명 없었거든요. 두 명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이드 인 이스라엘 쓰고 싶어서 사인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사인을 딱 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인을 해야 돼. 내가 사인을 해야 생각이 안 나니까 멍다니. 그래서 나부터 사인을 하는 거예요. 제품이 딱 오잖아? 그 제품을 받는 순간 또 누가 딱 생각이 나요, 사인이. 그래서 나부터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세팅하고 들어온다, 뭐 그렇게 만들어서 들어온다, 뭐 이 사람 들어오면 막 한 줄 끝난다, 그 사람이 끝나요, 사람. 그래서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도 하시는 거 무조건 아시겠죠? 왜? 나 AB밖에 없으니까. 이건 못하는 게 아니야. 나 AB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고. 마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 안 해도 선점을 해놓고 안 하라고. 그리고 여기 와서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나 사장님들이 이 비즈니스의 확신을 갖고 언젠가 사업을 하게 될 때 이 밑에 수백 명이 있을지, 수십 명이 있을지, 수천 명이 있을지, 베트남이 달렸을지, 중국이 달렸을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게 일단 선정부터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요, 그 기회에 일단 될지 안 될지가 아니라 그냥 200만 원 던지는 사람을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거 있다고 가능해지는 돈 아니잖아요, 사람이. 200만 원 썼다고 해서 내 길거리 나는 돈도 아니잖아요. 그걸 내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바이너리 마케팅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보상 플랜을 빨리 가야 되네요. 내가 보상 전문 강사인데. 네. 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사장님. 계산하지 마세요. 좌우에 매칭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매주 매주 커미션을 받아갈 겁니다.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되냐? 무한누적 2월 낸다. 내가 받아가지 못한 포인트가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선점이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선점부터 하시고요. 한쪽 라인에 그러면 적금이라는 게 생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하든 파트너가 하든 스폰서가 하든 누군가에 의해서 적금이라는 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 라인이 탄탄해지게 되면 이쪽 라인에 출금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조적금 사장님이 계시고 유출금 사장님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에게도 계실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그냥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일단 선정하시고 접근을 알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접근이 있어야 돼요? 출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접근이 내가 못 찾아갔다고 해서 없어지는 접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정부터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칭 보너스예요. 매칭 보너스. 자, 1대 2대 3대 4대. 이거는 내 파트너분을 뺏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 추천하게 돼요. 이 사람이 드라이브 패처럼 소득이 발생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10% 또는 20%를 내가 공유받는 보너스입니다. 이거 회사에서 네가 이 사람에게 정보를 줬고 이 사람이 너로 인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공유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프랜차이즈 보너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 때문에 파트너를 엄청 사랑해야 돼. 이 파트너가 돈을 벌기 그렇게 원해야 돼요. 내 남편보다 더 사랑해야 되고요. 내 남편보다 더 잘해줘야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저한테 남편보다 더 많은 월급을 갖다 준 사람이 되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파트너를 무조건 함께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비즈니스고요. 제가 누군가를 추천했는데요. 누군가를 추천했는데 이 사람이 1대인데 나한테 20%를 줘야 되는데 징글징글하게 두 명을 소개를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에 대한 20%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되죠. 그 밑에 이 실제 1세대가 돼서 나에게 20%를 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든 10번째에서 나오든 뭐 100번째에서 나온 상관없이 드라이브를 펼치는 사람한테 20%와 10%를 공유해주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잘 되는 프랜차이즈의 매장, 그 매장의 보너스만을 나한테 주는 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그래서 잘 되는 매장 가면 열심히, 그래서 하고자 하는 사람을 도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스폰서들한테 손 많이 흔드세요. 나 하고 싶다고, 나 돈 벌고 싶다고. 왜? 너무나 많은 파트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손 흔드는 사람한테 스폰서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에이전트 승급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 포인트를 쌓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제품을 쓰든 또는 사업을 하든 누군가와 함께 나의 바이너리 안에 이런 볼륨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기준에 맞게 승급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승급 보너스를 받게 되실 건데요. 이걸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주, 2주, 3주, 4주라는 시간 동안 들어온 매출들 합산해서 실버는 8,000점인데 1,000,3,3 이렇게 해서 합산 실버 승급이 되는 거죠. 매주 매주 돈을 주는 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는요, 내가 1주차에 들어온 매출이 8,000이어야지만 실버 인정을 해야 맞는 겁니다. 근데 싱크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4주라는 기간 동안에 들어온 매출을 합산해서 직급을 결정하기 때문에 쉽게 가는 거예요. 제가 3개월 만에 다용도라는 팀을 성취했거든요. 만약에 4주 합산이 없었다면 절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5주차가 갔을 때는요. 5주차가 갔을 때는 1주차에 들어온 1,000점 그리고 뛰고 있는 에이전트 숫자는 더 많아졌네요. 4주 합산 3주 2월이기 때문에 1주차에 들어온 매출만 소멸되고 그 다음에 이거 받아간 돈입니다. 안 받았는데 없애는 게 아니에요. 토탈 분류가 누적 분류로 다른 겁니다. 직급을 갈 때만 이것들을 보게 되면 또다시 4주라는 기간을 합산하게 되면서 또 직급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주 매주 돈을 주지만 3주라는 매출을 계속해서 우리는 안고 가기 때문에 사장님이 더 수월하게 더 빠르게 그래서 제가 크롬이라는 직급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보너스예요 사장님. 제가 어느덧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사장님. 사장님 특별히 갈 데 없으시잖아요. 그냥 있으세요. 그냥 있으시다 보면요 그냥 이 시스템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호흡하고 웃고 떠들고 집중해서 강의 듣고 그러다 보면요 언제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될 겁니다. 크라운 정도의 직급이 되니까요 가족이 굉장히 행복해져요.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딸내미만 있으면 되지 무슨 돈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탁기 바꿔드리고 명품 사드리고 내가 뭐 제주도 갈 때 용돈 드리고 하니까요 저희 엄마가 얼굴이 피셨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대요. 너무 행복하시대요. 네. 그동안은 말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사장님들의 가족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슴에 있는 이 핀을 바꾸는 것에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플래티늄 정도의 직급을 유지하게 되면 연봉이 이렇게 4천 정도가 된대요. 꿈의 연봉 아닌가요? 여자로서는 저는 벌 수 있는 최고의 돈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크릿을 통해서 제가 말도 안 되게 뭐 10억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요. 되더라고요, 사장님. 밖에 나가셔가지고 1,000만 원 벌려고 하면요.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사장님들이 정말 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을 쓰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거지만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다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1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하고도 벌기 어려운 돈이 1,000만 원인데요. 사람들이 시크릿이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기서 1년의 시간을 쓰고 1,000만 원이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장님들이 지금 그 안에 직장을 갖기 위해서 쓴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크릿은요 정말 마음만 먹으면 정말 단기간에 큰 돈을 벌어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장님. 제가 얘기했죠. 남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많이 나가고 나만 하면
중요사님 하나 다르게 좀 해보시라. 느낌이 어떤지, 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검증하시는 분들이 사업가의 자질이 있는 겁니다. 돈을 벌었다? 재물 빨리 뜯는다? 내가 빨리 쓴다. 네, 사용 방법은 한글로 나와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진짜예요. 그리고 교육의 시간 투자하세요. 스폰서 안 알려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 오면 다 알려주잖아. 여기 오면 다 알려줘도 여기 안 오면서 스폰서가 안 알려주면 사업을 못한대. 최근에 얘기하잖아요. 사장님 밖에 가서 총 맞지 마시고 열 번 듣고 한 번만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떻죠? 오늘 한 번 듣죠? 이거 대박이야. 야, 저렇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돈 벌 수 있으면 뚜껑 날라가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총 빵빵 맞고 오죠? 그리고 또 사망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하다가 스폰서가 그냥 찾아가서 뭐 달래고 살펴가고 해가지고 슬슬 나와. 그러니까 또 한 번 듣고 뚜껑 또 날라가. 그러고 나서 또 만나. 열 번 빵빵빵 또 사망. 10번 들을 때까지 우리가 횟수를 채운다. 이거를 제발 해서 그러세요. 저는 그냥 이 말을 들었어요. 무식했기 때문에. 잘 알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스폰서가 저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들을 겁니다. 유튜브 너무나 잘 되어있죠, 사장님. 유튜브로도 들으시고요. 강의장이 있는 곳, 센터가 있는 곳에 찾아가 보세요. 그게 저는 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예요. 이쁘죠? 네. 인생 역전했습니다. 잘 돼서 편하게 사장님 안 돼봤자 이뻐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남자들 이뻐지면 안 되나요? 이뻐지면 인생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많이 쓰시고요. 저는 이런 여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세울 거라고는 자식밖에 없는 그런 여자 되고 싶지 않아요. 얘 때문에 산다.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정말 니네가 잘 돼서 엄마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장님. 정말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편 덕에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여자 되지 마세요, 사장님. 남편도 등골 빕니다. 남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생각을 통해서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계시는 내 아내가 아직 여기 오지 않았다. 집에 가서 당장 아내를 깨우세요. 이곳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내 덕에 먹고 사는 남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내 덕에 먹고 사는 거 괜찮죠? 괜찮은 노후 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요. 저희가 10월 6일 컨벤션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무대에 오른다는 것, 색다른 경험을 한다는 것, 드레스를 입어본다는 것, 턱시도를 입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되는 그런 체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대를 꿈꿨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것이 되고 싶고요. 정말 시크릿의 무대, 정말 삶을 바꾸는 주인공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시크릿의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월 6일 컨벤션에서 주인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